What can be? Good? 아니, 저게 무슨, 아니. 형님이랑 놀러 갑니다. 파타야. 원래는 지난주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형님이 몸살이 나갔어. 그래서 저 혼자 갔다 왔고, 이번에 한 번 더 갑니다. 형님이 만날 친구도 있고, 바람 좀 쐬고 싶다고 했어. 사실 북카타 먹을 거야. 그치. 우리는 숙소 어디? 다이몬드 시티 플레이스. 여기가 가성비가 괜찮아. 완전 비싸다고도 말할 수 없고. 완전 싼 것도 아니고, 시설이 괜찮아. 널찍해, 방이. 가격 대비해서 괜찮아. 방이 널찍해. 그리고 입지가 괜찮아, 이게. 우리 새로운 신입들이에요. 너시 이제 과장권을 승진했습니다. 홍콩카? 저, 그리고 지금 파타야 스테이션 갑니다. 그러니까 파타야 터미널이죠. 고속버스 터미널, CF버스 터미널인데, 거기 지금 형님 아는 지인분이 지금 왔어요. 픽업하라고 하거든요. 이따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오셨다. 사와디카! 사와디카! My name is Han. My name is Emma. Emma! Nice to see you. Nice to see you too. Soy guy, soy man. Channel을 봤대요. 서로 나이를 공개했는데요. 올해 한국 나이로 32. 일본 나이로? 이제 현지인 나이로 30. Do you know the Korean female singer IU? Yes, I know. You always compare something with IU. IU보다 한 살. Like IU. 그러니까 94년생 like IU. 94년생이래요. IU보다 한 살 어려. 또 센트럴 왔습니다. 한국에는요, 센트럴이라고 하는 백화점 브랜드예요. 한국의 신세계, 현대 이런 것처럼. 센트럴, 그리고 그 다음에 도시가 붙어요. 동네 이름이 있는데, 여기는 센트럴 파타입니다. 형님 동네는 센트럴 라민트라. 여기는 센트럴 엠마. 아가씨 이쁘죠? 근데 약간 분위기 묘하죠? 예, 맞습니다. 그분입니다. 맞습니다. 한때 남자였던 분. 우리 엄마 매일 내게 말했어. 언제나 남자 조심하라고. 센트럴 파타야의 푸드코트에 한인 식당들이 입점했다는 소식을 듣고 맛보러 간답니다. 어딜 가든 푸드코트에 사람들이 막 오, 이제 있네. 야, 값세다. 가격 기본 세요. 자, 무카타가 169바트잖아. 비싸. 비싸? 와, 기뻐 만지고 있어. 너무 비싸서. 이쪽은 대만 음식들이래요. 이쪽이 이제 한식이래요. 근데 너무 세다, 가격. 와, 짜장면 8,000원 넘어. 짜파게티가 6,000원. 이 센트럴 파타야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요. 파타야 비치 한가운데 힐튼 호텔 근처에 있거든요. 이게 파타야가 물가가 비싼 건 아니고요. 방콕보다 싼데 전반적으로 비치 쪽이 미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버거킹 맥도날드가 방콕 시내에 있는 것과 파타야 비치에 있는 것과 얘기가 완전 달라요. 저희가 지금 원래 이 한식을 먹기로 했는데요. 형님도 이 가격을 보더니만 이게 너무 5,000원이 없어요.
그 바로 옆에 대만 음식점인데 우육탕 전문점이래. 우육면 전문점이래. 이게 가격이 착해. 첫 출연입니다, 엠마. 이게 제 거예요? 어. 하나 아직 안 나왔어. 엠마, 이게 엠마 거예요? 어. 엠마랑 네 거랑 똑같은 거야. We are the same. 아, 예. 형님이 그러는데 대만 우육탕이 되게 유명하대요. 한국에서 되게 비싸대요. 이거 형님이 시킨 이거 이름 뭐? 이거 이름 뭐? 우육면. 우육면? 이거 우리가 시킨 거. 몰라. 이 돼지고기 뭐예요? last time I ate this, it was at the 5 years ago in Taiwan. 이거 쉰데요? 어? 야, 드셔봐. 대만 맛이 아니잖아. 욕했죠. 이게 더 낫네. 대만 안 갈 겁니다. 오셔서요. 그냥 뒷바닥 음식 드세요. 40바트, 50바트. 태국하고 베트남 오시면 국수들의 견과류를 많이 먹어요. 맛있어. 데이셔스. 냠미? 바로. 이따가 물자 무한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50. The flavor is sour, yeah. Starchy. It's not real Taiwan noodle. Street food가 무알게. 엠마, 알로이가? 알로이마. 알로이마? 매우 맛있. 막이 매우 맛있다. 알로이마. 나도 널 오빠라고 불러도 돼. 태국에서 드시지. A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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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to see you. Okay. 반갑습니다. 여기 또 형님 친구예요. 파타야에 사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멤버가 4명인데요. 한 명이 또 더 추가돼요. 이 근처에 엠마 친구가 한 명 더 와요. 또 여자예요. Let's go, got it! Let's go! 이렇게 세팅되고 있습니다. 엠마! 빨리 해, 엠마! 엠마! 빨리 해, 엠마! 아무튼 저희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 이거 뭐야? 먹고냐? What is this? 제가 이 무카타 집을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요, 외국인이 우리밖에 없다는 거. 메카노.
두 번째는 이겁니다. 타이거 세우 때 봐요. 제가 파타야 다른 유튜버들 영상 봤는데요. 파타야 수산시장에 가서 이걸 사먹고 막 뭐 그런데 그거 왜 가요? 그 요 와요. 여기. 이거 와. 여기 와서 이거요. 형님, 이거 타이거 세우 맞죠? 이 커. 공격이 나요. 아주 크진 않지. 그냥 중간급. 중간급이지. 근데 이거 보안이 뭐야? 진짜 맛있어. I picked the wrong side. 여기 입맛 재밌어요. 아니, 앤맛 재밌어요. 아무튼 넌 오빠라고 해요. I get this one called Mickey Sampai. 여기 이 좋은 연기. 오빠를 한번 먹어. 아오이는 닭발을 좋아해요. 고고. 이제 그랜드 월 워크아웃. 레디보이 나 나? Yeah, you like leady boy now. Yeah, but you like but it. Beautiful or beautiful. Pretty leady boy like you. 침 뱉지 말고 don't split. 이 자식이. 오케이 까봐도 돼. 빠 don't do like this. 저는 여기서 3개월 살았잖아요. 잘 알거든. 근데 여기 몰라. 감사합니다. 피부가 안 좋대. 그래서 이 더운 나라에서도 청바지 입고 다녀. 햇빛을 쐬면 뭐 좀 안 좋나 봐요. 이쪽 하고 있으면 데리고 가자. 엠마가 이거 구제시장 그랜드 마보자고 들어왔거든요. 얘도 이거 보고 신기해. 가볍고 놀랐고. 티셔츠 한 개 400원이라고. 이게 구제예요, 구제. 세컨드. 어떤 상인들이 이걸 왕창 사가. 그리고 다려서 아마 팔 거야, 그거. 이런 식으로. 여기도 커요. 실내거든요? 이 천정 보시면 닫혀있어요. 높고. 팬 돌아가서 덥긴 한데 바깥에 보면 덜 더워. 이봐 이런 게 30바트면 1200원이야. 장사 잘 돼. 이런 분위기의 시장이에요. 400원. 여기는 전부 400원. 네. 엠바! 엠바! 엠마! 엠마! 엠마!
지금 그랜드홀 시장 들어왔거든요. 일요일날 여기 대우 문 열었네. 자, 왔는데 내가 파스티유라 그 볶음밥 먹고 싶다 하니까 이 집까지 3번, 7번. 이거 사귀는 건가? 서로가 어떤 그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뭐 사랑하니 많이 좋아하니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또 자꾸 만나게 돼. 사귀는 건가?